자,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 배울 기술은 슬랙의 거의 기본 기술, 제이슨 슬랙에 대해서 한번 기술 강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트라피지를 걸어주시는 거예요. 자, 트라피지를 딱 하고 걸어줍니다. 자, 이때 이제 바깥으로 보내는 게 중요한데, 엄지를 이 줄 밑으로 잡아주시고 요요만 바깥쪽으로 넘겨주십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오른손 있죠? 자, 오른손에 이 줄을 검지 엄지를 살짝 잡아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이쪽 손목 쪽으로 요요 줄을 날려주시는 거예요. 자, 이런 식으로 날려볼게요. 자, 그러면 줄이 이렇게 넘어가죠? 자, 넘어가 있는 이 줄을 오른손 검지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. 잡으셔가지고, 자, 이쪽으로 먼저 트라피지를 먼저 해보는 겁니다. 자, 이런 식으로요. 자, 그 상태에서 왼손으로 한번 트라피지를 한번 더 걸어주세요. 슉! 자, 이렇게 걸어준 다음에, 자, 이때 중요한 점, 자, 여기 왼손에 요 세 손가락 있죠? 자, 이거를 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이걸 피시면 안 됩니다. 자, 저처럼 요렇게 이런 식으로 딱 잡아주셔야 되세요. 자, 안 그러면은 이게 줄이 이런 식으로 걸려버려요. 자,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먼저 트라피즈. 네,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. 자, 오른손으로 휙. 자,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검지로 잡아주신 다음에 두 번 트라피즈. 자, 이 상태에서 여기 접었죠, 지금. 자, 여기서 이 오른손으로 그냥 빼주시기만 하면 끝이에요. 슉! 이렇게요. 자, 이렇게 제이슨 슬랙이 완성이 됐고요. 이걸 빠르게 하시면, 자, 이런 식으로 끝나는 기술입니다. 아시겠죠? 자, 슬랙의 기본이 되는 동작이니까 꼭 익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제이슨 슬랙 강좌였습니다.